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6일차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뉴욕에 가는 이유는 뉴욕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볼거리가 많아요. 뭐였지? 박물관이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영화? 영화 소재했던 그 배경이기도 해가지고. 자,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자, 지금 우버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길거리 음식도 있네. 근데 저는 관광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생물이라든지 좀 관련이 돼 있는 게 있으면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주스 하나씩 먹을까? 여러분 지금 주스 사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깡총거미가 제 다리에 올라왔어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라 여기다 풀어줘야지. 가라. 아, 여러분,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새가 있네. 자, 보세요. 앵그리버드. 우선 여기가 센트럴파크인데 오자마자 우선 앵그리버드라는 새를 우선 발견했어요. 자, 찾았습니다. 바로 이게 아메리칸 뮤지엄 내추럴 히스토리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여러분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와, 오, 하하. 야, 이게 박물관에 살아있다라는 그곳이네요. 와. 땡큐. 자, 이거를 이 산후에 입장을 합니다. 매머드인가? 코끼리인가? 아, 여기 지금 약간 동물 박제처럼 좀 돼 있거든요. 뭐 이곳에는 살아있는 생물보다는 박제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얘 툭툭하게 생겼다.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기린 같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겼네. 여기 보면은 코끼리도 있어요. 아까 입구에 그 공룡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여기에서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그치? 여기에서 막 공룡 나오기도 하고 막 되게 사실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슈빌이 있네요. 아, 반가워. 약간 멸종위기 종들인 것 같기도 하고. 와, 기랍잡이입니다, 기랍잡이. 와, 진짜 멋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기랍잡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무녀 기랍잡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호박발 종류 같고요. 저기에는 이제, 매미. 무당벌레. 진짜 크다. 뭔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약간 독수리 종류 같아요. 근데 실제로 2m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생물이 없는 것인가? 나는 생물인인데. 그래도 이곳에 온 김에 이런 것도 약간 쉬는 타이밍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엘리게이터 갈때 너무 힘들었고 조금 쉬엄쉬엄 하고 내일부터 뭐 유튜라든지 뭐 다양한 거 잡으러 갈 겁니다.
이것도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 마법사가 있네. 아, 마법사가 아니라 그 약간 성직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교황? 교주?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좀 특이하다. 마법사 같다. 와, 드디어 한국이 나왔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미국 박물관에 우리나라 이런 역사적인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게 조금 감격이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름다워요. 보세요, 그림이랑 가구들이랑. 아 맞다, 나 생물 유튜버지. 와,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게 무스라는 알래스카에 사는 그 동물인데, 가장 우리나라, 아니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약간 소나? 양인가? 사슴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언젠가 한번 현지에 가서 잡아보고 싶어요. 서치티가 브라질이구만. 남미에 사는 친구인데, 자, 여기는 이제 공룡들이 있거든요. 실제 공룡의 박제는 아니겠지만 신비롭습니다. 되게 보면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와, 이건 초식 공룡 그거 아시죠? 굉장히 길쭉한 거. 와, 물속에서 사냥하는 그런 공룡입니다. 와, 이거 뭐야? 악어 거북인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갈라파고스 육지 거북이 같은데, 아닌가? 무슨 거북일까요? 진짜 큽니다. 자,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악어 거북이다. 헐, 나가려고 하니 또 뭐가 있네요. 나가려고 하는데 매머드가 있네요, 여러분. 와, 진짜 커요. 이제 진짜 나가겠습니다. 나는 자연이랑 어울린다. 자, 여러분, 잭슨 카멜레온 조상 트리케라톱스.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와, 여러분 나왔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청설모가 얘 보시면은 그냥 길 공원에 대놓고 있네요. 우리나라 청설모랑은 좀 색깔이 다르죠? 은근슬쩍 저렇게 가다가 사냥하려고 하는 건가? 아, 찾았습니다. 오, 여기 늑대거북인가? 와, 엄청 크다. 와, 스냅핑 터틀. 와, 여기 늑대거북이가 있네. 근데 왜 여기 있어, 얘는? 와,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린 꼬마이들이랑 그냥 같이 있네요, 그냥. 와, 너무 신기합니다. 늑대 거북이가 이렇게 오는 게, 여기 보면은 붉은기 거북이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거북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가만히 있는다요. 되게 웃기다, 여러분. 살짝 건드리니까는 이쪽으로 보네요. 근데 무섭다. 얘 물 것 같아서 무서워. 실제로 여기 미국에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신기한 것 같고, 이 근방에 이 늑대거북이뿐만 아니라 악어거북이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는 뉴욕의 한 큰 공원일 뿐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주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이 늑대거북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어요. 만지기도 하고. 좀 위험하긴 한데 알려주고 싶기도 한데 원래 그런가 본다, 여기는. 와, 진짜 무겁다. 야, 여러분 이게 미국에 살고 있네. 말은
늑대거북입니다. 와, 지금 손님. 보면은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우와. 잠깐 잡아봤는데 되게 순한 친구네요. 원래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렇게 원래 사람 근처에 오질 않거든요. 실제로도 물려서 손가락이 아작이 나거나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자연에서 만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긴 한데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 돌려면 몇 시간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플로리다 가거든요. 플로리다 늑대거북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친구도 나중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악어거북이가 현재 여기 근처에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레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즐기고 계시고, 저쪽에는 거북이 바위에서 거북이가 일광욕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기에서 일광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청설모가 뭐 주지 않나, 저렇게 손 모아서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귀엽죠? 미안하다, 잠깐 지나갈게요. 아, 가만히 있네. 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뭘 얻어서 먹고 갑니다. 그래, 이렇게 새들이 몰려들거든요. 작은 참새부터 뭐 딱새 종류인지 딱따구리인지 모르겠는데 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앵그리버드라고 해서 그런 되게 독특한 새들도 여기에는 사람과 친화적으로 있습니다. 참새가 좀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색깔이 좀 다르죠? 밥 달라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서 너 주니 안 주니 약간 이런 식으로. 참 신기한 곳입니다. 청설모 또 있어요. 청설모가 진짜 많네. 그리고 미국에는 라쿤이 살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너구리랑 그나마 비슷한 종인데 다른 종이고, 라쿤이라고 하는 종이 이런 곳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가 근처에 많다고 해요. 뭐야? 말이야? 와, 멋있다. 자, 여러분,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미국에서 주홍날개 꽃매미를 또 보네요. 이건 약충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져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다니. 슉! 왔으니까 반가우니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는데 얘네가 성축이 되면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되고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무에 있는 또는 식물에 있는 나무나 식물을 이제 수액을 빨아먹는데, 보통 식물에 수액을 많이 빨아먹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차인데 한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쁜 비둘기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하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박각시라고 하는 친구를 많이 벌새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에는 벌새가 살아가요. 벌새 종류도 수십 종에 이르고, 이렇게 호버링이라 해서 제자리에서 나는 걸 호버링이라 하는데, 호버링 하면서 긴 혀로 이런 꽃에 있는 꿀을 핥아서 먹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청설모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토끼처럼 매달려 있는데, 보통 청설모라든지 우리나라의 청설모 또는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도 저런 식으로 나무에 있는 구멍에 은신처를 삼고 상야를 합니다. 아, 여기는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다. 가끔씩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늘다람쥐 같은데 또는 다람쥐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각각 지역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또는 구조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구조를 하시면 됩니다.